하나님, 오늘이라는 주님의 선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비록 이른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버거울 만큼 피곤할 때도 있고, 눈을 뜨니 몸의 아픈 부분이 느껴져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시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떠오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오늘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하루가 너무나 힘겹고 불투명하고 어려워서 제언과 같이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을 살펴 주시옵소서.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길다는 가뭄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재난 수준이라고까지 불리는 최악의 남부지역 가뭄이 시작된지도 벌써 7달이 지났습니다.특별히 전남 완도군과 경남 통영시 주민들 계속되는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그들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지난주 잠깐 비가 내리긴 했지만 남부지방의 저수지와 지하수, 계곡수 등의 식수원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제 하늘을 열어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이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로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가 다시 내린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주민들과 동식물들과 동작물들에게 꼭 필요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먼 북아프리카의 수단을 위해서도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수단 군부의 충돌과 내전으로 벌써 시민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3,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굉음과 폭발음이 거리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땅이 지난 70여 년 동안 17번의 구태타가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을지 그 비극의 시간들이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귀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떨어야 하는 수단의 아이들과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절망하는 부모님들과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되어버린 수단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들의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수단의 백성들이 주님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내전이 인근의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이득을 보려는 모든 세력들의 시도가 무산되게 하시고 수단의 군부 지도자들의 눈을 여셔서 권력 다툼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내전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의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수단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대서관에 대피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안전하게 탈출해야 하는데 그 모든 경로들과 과정들을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발목도 수술을 받는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간 불편한 중에도 교구 반장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가족들도 믿음으로 인도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완쾌 후에 더욱 힘써 주님의 일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막 30세가 된 청년이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아 오늘 수술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받게 되어 절망과 상실감이 큽니다. 임파선에도 전이가 조금 되어 있는데 더 이상의 전이가 없도록 그리고 수술이 온전하게 잘 마무리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수술을 받는 청년과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이 청년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눈종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수술 이후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로 평생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주부터 심장에 에크물을 달고 중환자실에서 사투 중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주일간 잘 견뎌왔는데, 다시 위독한 상황에 온 가족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치료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소생하는 기적을 남편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권사님에게 나타내보여, 주시 없어서 전님 오늘 개관 2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소방 복지 재단 베데스타를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품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베데스타에서 생활하는 서로 나온 명우리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베데스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깊이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원생들을 돕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이 늘 행복한 이 땅에 하늘을 날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제자들처럼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이 제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오니 오늘도 영혼의 만나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6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대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조금씩 의문이 드는. 조금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한 강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만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를 조금 어, 어, 좀 마음을 좀언짢게 하거나 또는 좀 부담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우선 먼저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 보셨죠. 그리고 첫 열매를 어, 찾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밖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사실은 때가 아니었으니까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어, 저주의 말씀을 사실은 하신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마침 살짝 잊혀지는 듯했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지금 나오는 길에 그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20절과 21절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무화과나무가 말라있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20절을 다시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 무화과나무의 이야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화를 내셨다 또 예수님께서 그냥 자신의 어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시고 시장하셨는데 배가 고프셨는데 먹을 것을 내지 않는 때도 되지 않았는데 내지 않고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는 화를 내셨다.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상징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면서 이 본문을 읽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그 열매를, 첫 열매를 얻을 때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탄하고 계시는 그 장면이 비유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비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보시고는 너희가 더 이상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하는 아주 강한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만 말라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씀하죠.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자우대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이해하기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야기를 이어끌어 가시는데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맥락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23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만 하면 그냥 저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 그렇게 그냥 믿고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 것이나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산도 옮겨질 만큼의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이제 맹목적이라 그럴까요? 조금 더 과장하면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가 항상 이제 놓여 있습니다 많은 또 오랫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본문 말씀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한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죠 무조건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산도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지난 주에 우리가 금요일 읽었습니다만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과 바로 맞물려 있는 본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 있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또 이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이야기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로 맞물려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었던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 이 선물을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오 본문을 보면 조금 다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 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과정이죠. 그럼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 쪽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산더러 들리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뭘까요? 이 산은 그냥 아무 산이나 어떤 산이나 라는 것이 아니라 한 산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산이겠습니까? 성스러운 산. 그들이 늘 함께 올라가던 그 산. 그 성산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전이 있는 그 산이죠. 지금 이 산더러, 이 산이 통째로 지금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본다면 앞서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지금 23절 말씀은 도리어 이제 성전의 멸망, 성전의 종말을 구하고 있다. 이 산이 이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이 사대에 있는 모든 돌들이 다 바다에 빠지게 되고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지금 예언적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관점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의 종말, 성전의 끝, 성전이 이제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성전을 조주하시는 그런 말씀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말씀이 아,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 이 성전은 뭐라고 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11장 17절에 앞선 본문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이 원래 의미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너희가 지금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지금 꺼내시면서, 또 무화과나무 사건을 보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로 지금 끌고 가십니다. 자,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산이 지금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려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믿으면 그렇게 된다. 라고 말하면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성전은 마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는데 너희가 도둑의 속을로 만들었다. 기도하는 집이었다. 원래 성전의 의미는 기도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성전을 지금 성전의 마지막, 성전을 정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이제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지금 다시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성전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동시에 진정한 성전의 의미가 뭘까로 다시 그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어가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틀 안에 갇혀 있는 너희가 아니라 보이는 성전 안에 갇혀 있는 너희가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성전과 떨어져 나와서 이제 성전이 아닌 진정한 성전의 의미로 돌아오라는. 진정한 성전의 의미로 돌아와야 된다.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한 성전의 기능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가신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건물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그것에서 그것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뭐그 재물들을 팔고 사기도 하고, 또 성전 그 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기도 했던 이런 어떤 그냥 보이는 여러 가지 그 규례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그런 여러 가지 방편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전을 지금 책망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바란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의 기능을 너희가 다시 되찾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또 16장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받을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너희가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받고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큰 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전의 기능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전의 기능으로 진정한 성전의 자리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2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오를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생뚱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24절에서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25절에서 갑자기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의 기능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함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또 용서함을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전의 기능이었죠. 그것을 제사를 통해 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런 어떤 역동적인 신앙적인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보이는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기능, 보이는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죄, 재물을 잡아서 바침으로써 죄 용서를 경험하고 또죄 죄를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재물을 잡고 죽이고 또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그 모든 성전을 이제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성은 이제 모든 돌들이 다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빠지우, 빠지 빠져지게 될 일로 지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이 성전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성전의 돌들이 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예견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성전은 얼마 후에 결국 다 무너져 내리고, 결국은 더 이상 성전은 사라 이사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전이 사라지고 다 무너진 이곳에 어떤 성전이 세워지느냐? 그 성전은 바로 기도하는 기, 기도하는 그 성전, 그리고 또 하나 용서를 받는 성전. 진정한 성전의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는 것, 용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느냐? 구약 성경에서는 재물을 바치고 소와 양과 염소를 바치고 비둘기를 바쳐서 죄의 용서를 받죠. 자, 이렇게 받았던 이 성전을 지금 주님께서는 이제 무너뜨리십니다. 바다에 던져버리십니다. 폐기시켜버리신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모든 성전의 기능을 폐기시키시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있으시는데, 그 성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정한 성전, 참된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를 통로로 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를,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말씀드릴 것이고,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6 14장 16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순환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용서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단번에 유효한 제사를 드리실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용서 받는 것은 제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용서는 이 용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25절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서서 기도할 때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혐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것은 조건절이라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조건절로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도 용서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이 용서의 그 뭐랄까요 하나의 그 역동적 흐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이 함께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은 존재로 살아가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혜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현실화 시키는 것, 현실화 시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내가 용서를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은 역동성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전의 기능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지금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풀어 가고 계시고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와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뭘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생활의 핵심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받고, 누리는 것. 그것이 참된 성전의 기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귀한 기능, 바로 용서함을 받는 그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용서 받는 삶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서는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여러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용서가 없는 종 용서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인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바로 이 진정한 성전이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진정한 성전에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